우리 연세대학교 또 이 이스마엘 뭐 우리 좀 유학한 특감원이 여기 또 우리 기념사 앞에서 오신 시청자님 모두 감사합니다. 저는 오늘의 이 자석이 너무나 행복합니다. 물론 이 세상이 폭풍과 같이 그야말 바람이 거세도 아버님은 하와이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하나님 그래도 감사하셨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근데 이제 저는 몸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지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축복하여 주십시오. 그거였어요. 사실 그 당시 제가 몇십 시스템 하다가도 그리에 많이 쓰여주셨지만 당시 뜻은 오로지 조국이 잘 되는 것만 보셨어요. 뭐 당신 나 뭐 해달라 없었습니다. 정부가 오시지 못하게 이제 하니까 지금 누가 정부 일을 하고 있던 간에 그냥 나라에게 잘만 해달라고 그거 이제 다시 말해 오시지 못하게 하면 바로 그 총영사가 와서 얘기할 때 얼마나 오시고 싶었어요. 내가 살아서 한번 내 땅을 밟고 싶다.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데 그래도 겉들이 말씀하셨어요. 누가 정보 일을 해놨고 있던 거네. 그죠? 우리나라에서 잘만 해달라. 그거예요.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. 뭐, 산소를 뭐 80에서 100썼다 해서, 그래. 좋아. 우리나라가 부자되면 내가, 난 팔아가도 좋아. 나라만 잘 되면 좋아. 그러실 거예요. 괜찮다. 그만큼 당신의 마음을 오로지 조국에 있었어요. 그걸 위해서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성을 다해 주시니 말이에요.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참, 이 우남연구원, 여기에 지금 관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, 참으로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아버님의 기도가 항상 있었으니까 반드시 대한민국 구해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하게 해주실 거 믿으실 것입니다. 자, 우리 자신을 가져요. 난 믿습니다. 아버님의 기도와 하늘 안에서 있어요. 실컷 있어요. 이현장에도 오셨어요. 다 오셨어요.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할 일을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참 자유민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. 여러분, 네. 나는 감격과 함께 아무래도 여러분의 그 참 우리 아버님의 기도와 같이 축복을 받으시고 가정의 만복을 받으시고 우리의 안단에 양양한 밝은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. 그것은 아버님의 기도가 늘 있어요. 하늘나라에서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